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신입니다. 오늘은 창경궁에 왔습니다. 일단은 창경궁 야간 개방 한다 그래서 왔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에서 여기서 이제 문화재 활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도 하려고,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화문이 되겠고요. 이제 창경궁의 정문이 되겠죠. 창경궁은 태조 때 만들어지고 성종 때 월산대군의 동생인 성종 때 그 축조된 그런 궁궐이 되겠고, 조선시대 오궁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궁은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그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되겠죠. 예, 밤에 보니까 야경이 굉장히 이쁜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길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멀지 않아? 스냅? 아니요. 그 별로 뭐 어떻게 봐?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곳은 그 창경궁의 명정전입니다. 지금 야간 개방은 창경궁의 정전이죠. 정전이 명전전 일각하고 주변에만 일부만 저 개방을 하고 이렇게 등을 켜가지고 길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낮에 다시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창경궁은 이제 태조 때 이제 터가 정해지고 태조가 이제 머물렀던 곳이죠. 이제 수도를 정하고 머물렀던 곳이었다가 이제 성종 때 그 세 왕, 수조왕을 포함해서 세 왕의 여인들을 거처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경궁을 만들었고, 다 불타 없어졌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제 수축을 해서 그 만들어진 그런 궁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5개 궁전 중에 한 군데가 되겠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5궁 중에 하나고, 이곳에서는 뭐 중요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주로 이제 그 법전인 경복궁에서는 주로 정치를 폈고, 이곳 덕수궁과 이어진 창덕궁과 이어진 이 창경궁에서는 주로 이제 소소한 그 왕실 일상생활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일이 있죠. 그래서 그곳이 또 이곳 창경궁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장희빈이 또 거처했던 곳도 또 이곳에 있습니다. 장희빈의 릉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그 서울릉에 있죠. 희빈 장시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오니까 지금 뭐 카메라에 이 아름다운 광경을 다 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고즈넉하고, 특히 뭐 연인들이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갖고 이 아름다운 풍광을 그 관찰을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동서양 어디 가나 이 열주의 행렬은 많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멀리 이제 빨간 그 벽을 뒤로 두고 열주들이 어렴풋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조명, 이 아이폰이 이 라이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밤에는 좀 약합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뭐 그런 공간입니다.